N년차 동안 정말 꾸준히 영상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용을 했었던 꿀템들을 효과가 정말 직방으로 너무 괜찮아서 이게 진짜 찐이더라고요. 아까워가지고 많이 못 썼겠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짝사랑 성공한 브랜드 하나, 둘, 셋, 네 개를 싹싹 다 내돈내산으로 비운, 제가 원래 티트리 진짜 잘 썼는데 서철숙 쓰고 나서는 티트리 끊었어요. 진짜 자신있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스킨케어 영상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정말 스킨케어의 진심이고 화장품의 진심이고 집에서 홈케어 루틴을 자주 보여드리는 만큼 제가 N년차 동안 정말 꾸준히 영상에서 쉬지 않고 소개를 했었던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피부가 여드름 피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피부가 진짜 안 좋기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뭐 미백케어나 모공케어, 뭐 다른 탄력케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고 속건조도 심하고 막 당김도 많이 일어나고 예민한 피부인데, 이런 내가 정말 N년 동안 끊임없이 사용을 했었던 꿀템들을 다시 한번 뭔가 리마인드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보고, 최근 들어 제가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꿀템들까지도 왜 좋은지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제가 구글 포토로 이제 뭐 몇 년 전 오늘 이런 사진들이 많이 뜯어보니까 예전에 저의 뭐 안 좋았었던 피부들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최근 들어서 막 유튜브 댓글에 아직까지도 이 제품 잘 쓰고 있나요? 라는 댓글도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뭐 스킨케어 정리? 완전 기초부터 정성을 다져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제일 잘 쓰는 마스크팩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크팩은 제가 영상에서 최다 등장한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처음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팩. 이거는 진정, 수분, 쿨링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수부지나 지성 피부, 당김이 심한 피부까지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아침에 붓기 빼주면서 피부가 울긋불긋할 때 사용을 해주면 효과가 정말 직방으로 너무 괜찮아서 가장 마음에 들었고, 얘는 다른 마스크팩이랑 차별점이 있다면 일단 어성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항균, 향염 효과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무래도 막 화장품 공부도 하고 막 성분 공부도 하고 막 제품 제조 개발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화장품을 보는 눈이 조금 더 트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스크팩을 볼 때도 이게 지금 일반 제품들이랑 어떻게 차별점이 있는지 막 혼자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그런 저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게 이게 한지 시트다 보니까 피부에 밀착력이 조금 더 쫀쫀하게 붙는다는 점? 그래서 제가 1년, 2년 넘도록 아침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나이트케어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마스크팩인데요. 넘버즈인의 참은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인데, 제가 한 작년쯤인가 재작년쯤에 이게 마스크팩이 처음 출시가 됐어요. 그때부터 유튜버분들이 리뷰 영상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막 돈 주고 사가지고 이 마스크팩이 왜 그렇게 좋은지 잘 몰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가 마스크팩을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찐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막 돌아와가지고 돌고 돌아서 다시 정착한 마스크팩이에요. 얘는 이름 자체가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이잖아요. 모공이 크신 분들, 피부결이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탄력 케어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저도 모공이 코 쪽에 조금 분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코 쪽이랑 나비존 쪽에 모공이 고민이거든요. 이거 써주면 효과가 진짜 찐이에요. 고음이나 사이트에 찾아봤을 때는 이게 모공이 크면 클수록 이게 그 화한 느낌? 약간의 그 따끔따끔하고 톡톡톡톡톡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제가 후기나 리뷰를 많이 찾아봤는데 쓰고 나서 다음날 피부결이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인생 마스크팩이에요 라는 이런 분류도 있었고, 오히려 약간 후기가 안 좋았던 것들 보면 저는 이거 너무 따끔거려요, 저는 이거 쓰면 뭔가 피부가 화해요 라는 이런 후기 리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모공이 크면 클수록 이게 그 따끔따끔거린 그 화함이 조금 더 심하다라고 해요. 마스크팩으로 썼는데 뭔가 화함이 느껴진다면 내 모공이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뒤로는 쓰고 나서도 코 쪽이나 볼 쪽에 뭔가 화한 느낌? 오, 이런 느낌이 들어도 조금 더 참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생 마스크팩으로 또 하나 꼽는 거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스 인핸싱 앰플 마스크인데요. 이게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써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탄력이나 속건조, 당김, 그리고 건조하신 피부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일단 속당김이나 건조함, 그리고 피부에 영양을 넣고 싶을 때 추천을 드려요. 요거는 주의사항이나 저의 개인적인 리뷰를 얘기를 해보자면 피부가 예민해져 있거나 붉어진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면 조금 예민하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토너 라인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요거는 제가 최근 들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마몽드의 로즈 파하 리퀴드 마스크인데요. 요게 안에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하, 바하, 파하, 라하라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각질 제거에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성분인데요. 아하랑 바하 자체는 이렇게 강하게 스며드는 느낌이 살짝 들다 보니까 피부 겉이나 속에 있는 뭐 각질 제거는 효과적인데 단점을 꼽자면 피부가 완전 얇거나 엄청 이 붉은기가 잘 보이거나 아니면 난 지금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올라와 있는 피부라면 아하, 바하가 조금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세대 성분으로 레벨 업그레이드 해서 나온 성분이 이제 라하랑 파하인데 피부 속에 스며드는 이 시간이 더 천천히 스며들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하랑 바하 쪽에서 파하랑 라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요거 로즈 파하 리퀴드 마스크. 꽤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얘는 좀 더 대용량으로 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미니 사이즈로 쓰고 있는데 아까워가지고 많이 못 쓰겠더라고요. 다음은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는 넘버진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랑 얘는 3번의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예요. 이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픽으로 소개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한 3년, 4년 정도 꾸준히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영상에서 얘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얘만 쓴다라고 얘기를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민망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아직도 잘 쓰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정제수가 메인이 아니라 온천수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제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정제수가 아닌 온천수 자체의 베이스를 쓰려면 이게 원가율이 엄청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제수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이 온천수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원가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온천수 베이스를 사용을 했다 보니까 피부 속부터 수분감을 조금 더 쫀쫀하게 잘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혹시라도 중요한 날이나 스킨케어가 잘 뜬다, 화장이 잘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메이크업 찰떡 토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화장이 진짜 쫀쫀하게 기가 막히게 먹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얘 쓰면 피부결이 뭔가 맨들맨들 보들보들 아주 그냥 매끈매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사용해주는 토너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아 얘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뭐 50가지의 발효 성분 아주 쫙쫙 담았다고 하는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인데 기본적으로 발효 성분이 잘 안 맞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이것만큼은 진짜 잘 맞았다 라는 후기가 엄청 많아요. 저도 이거 쓰고 나서 피부결이랑 톤이 좀 많이 맑아졌거든요. 저는 꾸준히 쓰다 보니까 진짜 찐으로 많이 느끼는데 어느 순간 피부 속이 뭔가 영양감이 쫙 채워지면서 아침에 스킨케어 바르지 않아도 뭐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N년차 동안 써보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 다음으로는 앰플 나와줘야 되겠죠? 여긴 지금 제가 앰플들만 놓아놓은 이 박스인데 이 박스는 제 뭐 공병들이나 진짜 잘 쓰는 제품들만 모아놔요. 헤이네이처는 공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지금 한 병을 제가 또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 잘 쓰는 브랜드라서 제가 이제는 횟수로 한 4년차 넘게 제가 짝사랑 성공한 브랜드로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 진짜 잘 썼거든요. 어성초의 기본 산뜻이랑 촉촉 둘 다 뭐 공병을 여러 개 만들 정도로 엄청 잘 사용을 했는데 공병이 엄청 많아요. 뭐 산뜻도 엄청 많고 뭐 지금 촉촉도 엄청 공병이 많은 편이라서 얘는 뭐 이제
이제 더 이상 뭐 공평을 모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영상에서 공평을 하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어성초 앰플이다 보니까 진정에 정말 좋아요. 여드름 피부, 민감성, 붉은기 아니면 열감 많은 피부, 뭔가 수분을 찾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성초 앰플이 진짜 베스트 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산뜻이랑 촉촉의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전 성분은 똑같지만 이 촉촉 버전이 보습이랑 수분 성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수분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산뜻도 정말 잘 쓰지만 조금 더 건조함이 있다 보니까 촉촉도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잘 쓰는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제가 공병을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저 뒤에 제 남자친구도 쓰고 있어가지고 다섯 개 저기 하나 여섯 개 한 일곱 개 정도 있는데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해 막 공병 많이 버리거든요.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싹싹 다 내돈내산으로 비운 이니스프리의 블랙티입니다. 이 블랙티는 지금 보여드리는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에스티로더 갈색병을 원래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피부결도 맨들맨들해지면서 피부톤이 조금 맑아지고 안에 성분을 살펴보면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밤사이에 뭔가 새로운 세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색병 쓰면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고 뭔가 피부결이 좋아지고 피부가 맨들맨들해졌다라는 이 리뷰랑 후기가 많은 게 세포 재생 활성화 이 주기 루틴을 맞춰주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랑 진짜 가장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블랙티가 가장 비슷했어요. 사용감이나 만족도 그리고 성분도 뭔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 블랙티를 갈색병 저렴이로 정말 자주 소개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 갈색병은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 병을 또 알차게 비웠지만 자주는 못 보여드린다는 거. 그래서 그나마 가장 비슷하면서도 가성비로는 블랙티가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써보면 피부결이 쫀쫀해지면서 뭔가 모르게 피부결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느낌? 영양감을 한 번에 쫙 느낄 수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주의해야 되는 피부는 피부가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있거나 완전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진정 베이스의 제품이 아니라 피부 영양이랑 그리고 수분 보습을 채워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분 크림을 베스트로 꼽자면 뭐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요거는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애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수부지나 지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크림이고요. 그리고 요거 브링그린의 사철수 카밍 수분 크림. 티트리를 잘 쓰다가 몰랑이 분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사철수으로 넘어왔는데 사철수에 완전 적응했어요. 저한테 이 사철수 추천해준 몰랑이 분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절 한번 올리고 싶을 정도인데 제가 원래 티트리 진짜 잘 썼는데 사철수 쓰고 나서는 티트리 끊었어요. 그 정도로 사철수이 진짜 찐입니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제가 하나를 탈탈 다 비웠는데 올영 세일하면 하나 더 살라고 지금 대기 타고 있거든요. 올영 세일 기다려. 내가 간다. 진짜 피부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화장 안 먹을 때 이거 그냥 찹찹 발라주면 정말 쫀쫀하게 먹기 때문에 이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에요. 제가 레티놀이랑 레티날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레티놀 관련돼서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A to Z까지 간단하고 짧게 굵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티놀 성분이 왜 좋냐면 피부의 세포 재생 주기 28일 주기를 맞춰주는 성분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레티놀 성분 자체가 조금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 바쿠치올에서 추출을 한 성분을 베이스로 한 제품이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뭐랑 써도 될까? 이거랑 써도 될까? 라는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은 아하, 바하, 파하 각질 제거되는 성분이랑 써도 되긴 되지만 함량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랑은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크림이랑 써도 훨씬 더 좋고요. 제가 앞에 소개를 했었던 이런 브링그린의 수분크림 이런 거랑 같이 쓰면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과한 영양크림이랑은 피해주면 좋은데 기본적인 수분이나 보습이랑은 같이 써주시면 완전 찰떡궁합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얘는 그냥 수분크림 바르듯이 발라주면 되는 제품이고 일주일에 두 번만 써야 돼요? 세 번만 써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쓰고 나서 끊어줘야 돼요? 라는 이런 뭔가 주의나 안내사항을 크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품으로 가장 추천을 드려요. 다음으로 소개를 하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츠입니다. 나츠는 저랑 거의
거의 뭐 같이 살아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미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츠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영상에서 꾸준히 소개도 하고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는 제가 아 끊어보려고 노력도 한번 해봤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제가 한 4년째 쓰고 있잖아요. 부작용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제품이라서 진짜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뾰루지 위에 써도 되고 여드름 위에 써도 되고 민감한 사람이 써도 되고 남자가 써도 되고 학생이 써도 됩니다.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주는데 다 써도 돼요. 그리고 화장하기 전에 써도 되고 나이트케어 단계에 써도 되고 언제 사용을 해야 되냐면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가볍게 그냥 톡톡톡톡 올려주면 끝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얘 쓰고 나면 이렇게 트러블 자국들 하루 이틀 3일이면 진짜 쭉쭉쭉 지워지다 보니까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마이 페이보릿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스킨케어 N년차가 진짜 진심으로 찐으로 추천을 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